반갑습니다. 크라마스터 변희승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작아. 네? 마이크 성능이 안 좋으면 강사가 힘들어지죠. 성공의 8단계 중에 상담과 복제, 마지막이 이제 복제죠, 그죠? 제가 이 PPT 자료를 보고 하라 그러면 진짜 어렵거든요, 강의가. 근데 보내준 거라 제가 한 3번 정도는 읽었는데 3번 해도 어려운 거는 어렵더라고. 저는 PPT 자료를 만들지도 모르지만 자료 갖고 강의해 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제 경험을 섞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완전히 선수들만 모였는데 선수들하고가 이 복제에 대해서 강의하려니까 좀 어렵네. 다 편집할 거죠? 예. 우리 사업에서 다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혼자서만 잘하면은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 부분이 진짜 많은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눈 뜨면 스폰서하고 붙어 있으면서 상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폰서 파트너가 출근해서부터 집에 갈 때까지 같이 다니면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모자라. 예?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예? 일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혼자서만 일하는 사람, 예. 이게 달라요. 그죠?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요. 그죠? 근데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상담할 거리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혼자서만 일하는 사람, 예. 정말 바쁘게 일하는데 성장을 안 하는 사람. 예.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상담을 안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상담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스폰서는 그죠? 나보다가 애터미를 더 빨리 입문을 했고 더 빨리 입문을 해서 그래도 더 많은 강의를 듣고 그래도 스폰서와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담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내 생각으로만 사업해갖고는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야, 이 자료 안 넘어가네. 내가 넘가요? 누가 넘가요? 그래요? 상담 스폰서와 함께 진행 중인 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담하는 것이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예. 고 세일즈 마스터 책자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매일 상담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상담을 하고 나가야 돼. 하고. 그리고 나갔던 일을 다시 돌아와서 또 상담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언을 듣고 나가서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조언은 들었는데 나가서 어떻게? 자기대로 해, 자기대로. 그죠? 괜히 하면 이상한 느낌.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성격과 안 맞기 때문에 그래. 스폰서 성격과 또 애터미에 처음 입문해가지고
스폰서들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죠? 예, 네. 그 말이 안 나가는 거죠. 그죠? 다음.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와 조언과 안내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예. 이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어줘야 돼. 이걸 보시면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 예? 그러니까 그 스폰서 입장에서 보면 그 파트너가 일을 진행하는데 시행착오를 계속 안 겪고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거를 해야만이 시간 낭비를 안 해. 자, 저희들 보세요. 애터미가 처음 출발하고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등록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뒤에 우리가 정보를 받았고 그 정보를 받고 회원 등록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우리 스스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데 스폰서들이 가르쳐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예를 들게요. 판매사를 가는데 내 머리가 70이 돼 있는데 다시 거기다 70을 얹고 간 경우. 예? 이게 이제 물론 스폰서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폰서들이 알았으면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겠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냥 다 본사에다 물어보자. 우리 스폰서들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멀리도 있었고 또 그 스폰서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사와 다이렉터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계속 해가야 된다. 다음. 계속 다음을 해야 돼요? 헐. 네. 상담을 받을 때의 자세. 받을 때의 자세. 반드시 내가 먼저 스폰서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된다. 네. 이 사업을 해보면 어떤 일들이 있나 그러면 거의 보면 스폰서가 다 전화를 해. 에? 진짜 스폰서가 맨날 전화를 해. 근데 파트너는 거의 전화를 안 해. 거의 전화를 안 해. 그리고 어떤 파트너들이 전화를 하면 진짜 열심히 뛰는 사람, 미친 듯이 뛰는 사람들이 스폰서한테 전화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침에 스폰서한테 통화하고 저녁에 끝날 때 스폰서하고 통화하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그리고 매일 출근해서 스폰서와 상담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해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나는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스폰서와 과연 매일 상담을 하고 있는지, 매일 전화를 하고 있는지, 매일 몇 통화를 하고 있는지, 예? 매일 몇 통화가 하는지. 아니면 내가 매일 스폰서 있는 곳에 나와서 함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전화하는 것보다가 눈 뜨면 만나고 눈 감으면 들어가고 해지면 들어가고 해 뜨면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으니까 같이 맨날 상담도 하고 지금도 상담은 끊이지 않게 상담을 해요. 스폰서와. 붙으면 하여튼 얘기해. 붙으면. 어떤 라인이 어떻네, 누구는 어떻네, 어떤 사람이 들어왔네. 지금 현재 내가 움직이는 부분들을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스폰서가 듣든지 말든지 일단은 얘기를 해요. 근데 스폰서가 나중에 이분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 네가 얘기했던 분이 이분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맞춤 미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스폰서와의 어떤 상담이 임페리얼을 가도 상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위치에 있는 상담하고 본부장 이상 갔을 때의 상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예. 그룹 전체를 놓고 스폰서와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본부장 이상 로얄 크라운 때가 정말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상담을 해온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폰서와 상담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들이 있나 그러면 돈이 좀 되고 자기가 힘이 좀 생기면 상담을 하지 않아요. 그게 중간에 가서 정말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가서 그때부터는 뭐야? 자기 체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가다가 멈춰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임페리얼이 넘어가서 그죠? 또 임페리얼이 넘어가면 임페리얼이 넘어가서도 또 상담할 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뭐 크라운 가서도 상담하고 일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정말 크라운 정도의 그룹이면 정말 정치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구석구석 말이 많아져요. 그러면 위에서 통솔을 해야 되고 위에서 정제를 해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상위에서 또 그런 이 현장에서 뭐 소비자 구축해라 뭐 하라 이런 상담이 아니고 그 위에서는 뭐야? 어떤 라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이런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뭐야? 애터미에 그러니까 무덤에 죽을 때까지 스폰서와 함께 끝까지 상담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조직이 끝까지 간다는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주 1회 상담을 해야 되고 월 원래 매일 상담을 해야 돼요. 매일. 그리고 주 이렇게 상담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목표를 가고 있는데 그 목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가 힘들고 뭐 이런 상담들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상담 받는 사람의 상담은 그죠? 여러분들 파트너에게 어떤 상담을 해야 될 때는 파트너의 어떤 라인, 그죠? 진짜 구석구석까지 지금 현재 회원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스폰서네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요. 그리고 조그마한 경험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상담하잖아요. 근데 파트너의 그 깊숙이 상담을 해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 있을 때 빨리 찾아가고 또 어떤 목표를 세울 때 내가 먼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만 보고 상담하는 거하고 라인 전체를 볼 줄 알고 있으면서 상담하는 거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주는 자세 여기서는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워하죠. 예. 상위 그 직급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계급장은 달았는데 상담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스폰서하고만 상담을 해야 돼요. 들쭉날쭉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폰서는 상담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대로 하지 않는 스폰서와 상담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겨요.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키워가야 될 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스폰서와 계속 끊임없이 상담하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스폰서와 함께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스폰서가 하는 거에 집중해서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담하면은 상담자만 앉혀놓고 자기는 딴짓하고 있는 경우 되게 많죠. 그죠? 잡음 넣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저는 미팅하면서 옆에서 잡음들 나오면 바로 잡아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상담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옆에서 잡음들 나오는 거는 그 자리에서 다 잡는다. 왜 그러냐면 나는 오늘의 미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해내고 싶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을 해보면 자기는 딴 일을 해, 딴 일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스폰서가 하는 상담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본인이 상담하게 되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담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뭔가 이렇게 배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듣고 보고 그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걸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뭐야? 내가 상담자가 되었을 때 많은 일들을 해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딴 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딴 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잡음도 끼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담할 때는 뭐야? 진지하게. 그죠? 그리고 그거를 경청하고. 받는 자는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 주는 자는 많은 걸 배워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그냥 어디 뭐 개모임 와서 사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월 1억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배워서 나중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상담자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상담을 해줄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이 돼요. 안 되진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왜 되냐? 그러면 많은 상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일 하나하나가 다 상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뭐야? 우리 개보도 상담할 줄 알아야 되죠? 명단 상담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PB 상담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목표 설정하는 거 상담할 줄 알아야 되죠? 그거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스폰서가 다 해. PB도 스폰서가 막 넣어. 네? 포인트를 넣지 않으면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포인트를 넣지 않으면 개보드를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 내가 파트너가 생기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포인트 넣는 거를 같이 넣고 같이 공유하면서 해줘야 돼, 일을. 못 넣으니까 같이 넣어줘야 된다고. 그 왜 넣는지 넣어야 되는 거. 그냥 대체로 보면 PB를 움직이는데 넣는 거 보면 아이디하고 예, 아이디하고 PB만 딱 들어가. 여기 예, 포인트 얼마? 30만 포인트 이라 넣어.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죠? 거기에 왜 들어가는지, 왜 넣어야 되는지 이런 상담이 필요하다고. 그냥 아이디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갔죠? 그리고 그 포인트를 같이 공유하면서 넣고 하면 스폰서 역시 나 역시도 뭐야? 개보도를 알게 되고 예, 그래서 그 개보도 속에서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을 후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원을 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후원을 갈라 그러니까 뭐야? 아휴, 시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안 가고 또 특히 이런 경우가 있죠. 스폰서하고 상담을 시끈 다 했는데 스폰서가 바쁜 것 같아갖고 그냥 맨날 내 혼자 다녀.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상담을 했으면 그 상담했는 결과를 가지고
스폰서한테 후원 요청을 해야 돼요. 같이 움직이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자. 시간 언제 되냐? 그걸 하셔야 된다. 내가 요청을 해야 된다. 요청. 그죠? 근데 그러려고 상담하는 거 아니에요? 예? 스폰서의 후원 요청을 받고, 요청을 해서 같이 후원을 가려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상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상담을 할 때는, 대체로 보면,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상담자가 파트너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냥 똑같은 상담만 해. 그리고 간단한 상담만 해. 예? 그거 내보고 하라고? 어쩌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밖에 상담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상담해보면 각자 달라요. 전부 다 상담이. 그죠? 다 다르다니까? 그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의 위치에 맞게끔, 예, 이런 상담이 해줘야만이 맞춘 상담이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끊임없는 많은 상담을 할 건데, 프로가 되지는 못해도 뭐야? 명쾌한 상담은 해줘야 된다. 그죠? 명쾌한 상담은 해줘야 된다. 만약에 그걸 못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 파트너한테 어떻게 돼? 아유, 스폰서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내보다도 모르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앉아있고 스폰서와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엄마를 닮아가듯이, 그죠?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어느 순간에 상담하니까 내가 스폰서처럼 똑같이 하네? 이런 게 느껴질 때, 예, 여러분들이 진정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함께하고 시스템에 함께해서 그게 몸에 익혀져 있으면 어떤 상담도 뭐야? 수월하게 다 해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소홀히 하지 않기 바랄게요. 넘어갈게요. 내가 누굴까요? 벌써 여기 왔죠? 뭐야 이거? 그렇지, 벌써 여기 가면 안 되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여기 왔네? 앞에서 다 얘기했는 건데. 자, 이렇게 개보도를 놓고 여러분들이 상담 요청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방금 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파트너와, 이것도 넘어가면 있는 것 같은데. 네. 개보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자신의 개보도에 대해 스폰서와 상의하고 구성해야 된다. 개보도 놓고 나는 상담하는 거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상담하러 탁 오면 바로 볼펜 넣고 A4용지에다가 그림 내가 그려. 장혜정 밑에 누구, 밑에 누구, 왼쪽에 누구지, 오른쪽에 누구지, 무조건 써. 일단은 예? 써면서 딱 파악을 해. 그리고 뭘 하냐면 들어. 개보도를 써놓고 이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고, 근데 안 듣고 그냥 잘났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들어야 돼. 일단은 들어야만이 무슨 상담이 돼.
뭐 어디 미팅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신규 미팅을 해도 애터미 사업은 새로운 신규를 그 신규에 대해서 어떤 그 뭐라 그래 신상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초대도 얘기도 없이 그냥 앉잖아. 거의 보면 뭐 그죠? 그 상담을 하려 그러면 최하 5분에서 10분 정도는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 초대자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이렇게 쭉 해줬을 때는 빨리 내가 뭔가 짚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무조건 다 들어야 돼. 예. 듣고 그 사람에 맞게끔 플랜을 딱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럼 파트너들이 개보도를 상담하러 들어올 때는 내가 먼저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넣으면 다음번에도 쉽게 그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라인에 대해서 쉽게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담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일단 많이 들어줘야 돼. 많이 들어줘야 돼. 됐고. 됐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됐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들어줘야 되네. 그죠? 개보도 상담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된다. 많이 해야만이 다음에 내가 그 파트너가 왔을 때 아니면 개보대에 있는 사람이 초대됐을 때 스폰서와 상담시켰을 때는 좋은 상담이 나오는 거예요. 또 파트너들에게 어떤 상담을 하면 파트너 상담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장혜진 가시나가 맨날 속만 세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담자가 어떻게 받았나? 그 가시나가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봐봐요. 바꿔놓고 갈게요. 우리 장혜정 본부장님이 요즘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폰서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 부정적인 것만 갖고 그냥 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답도 뭐야? 짤막하고 야 천을 또 불어라. 고생 질질하게 냅둬 버려. 그 얘기해봤자 별볼일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의할 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상의할 일을 얻게끔 내가 그렇게 상담을 해버렸어. 파트너 상담하는데.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상담자가 듣고 좋은 얘기를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부정을 갖고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되냐고. 그거는 상담 자체가 딱 단절 딱 시켜놓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풀어나갈 수 있게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내 마음같이 사업을 하냐고.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풀어나가려고 상담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상담할 때는 뭐야? 나쁜 건 알지만은 그걸 좋게 얘기하고 상담을 해줘야 거기서 좋은 답이 나와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나 정말 싫어요. 나 쟤 때문에 사업하기 싫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 뭐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 오면 이렇게 하고 내가 그러면 상담 한번 할게. 같이 한번 와봐. 아니면 내가 따로 불러서 상담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도 부정 덩어리를 가지고 나도 싫거든. 그죠? 그렇게 만들지 말라.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인데
이걸 보면 파트너와 어떤 목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파트너들한테 뭐라 그래? 9월 1차 우리 직급 가야 돼.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대뜸 하는 거야. 그죠? 아니면 그냥 자기 혼자서 그냥 아 10월 1차 우리나 본부장 유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느닷없이 그냥 판매사 간다고 그냥 혼자서 날뛴다든가 그죠? 예.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번 달 전 하반기 소득 하위 매출 PV 직급 목표 기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기재를 해야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파트너의 PB 움직이는 거, 그죠? 하반기에 올라오는 거, 실제로 상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급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은 파트너가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상담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냥 파트너들한테만 시켜놓고 나는 모르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점검도 안 하고, 그죠? 점검도 안 해, 점검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점검을 하면서 뭐야? 나도 그 라인에 예, 후원의 목표를 세워주고, 후원하면서 그 목표치를 끌어올려주는 내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스폰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스폰서가, 여러분들 다 스폰서잖아요. 누구의 파트너이자 누구의 스폰서이잖아요. 그럼 스폰서로서의 상담이 뭐든지 개보도 상담, PB 상담, 그죠? 초대 상담, 그죠? 또 명단 상담, 예? 후원 상담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만큼 공부를 안 하고 그만큼 집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날카로운 상담하는 사람 그냥 무턱대고 직급 보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 그죠? 예. 그래서 파트너들하고 기재하고 나도 기재하고 같이 기재했을 때 좋은 상담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세미나 초대 세미나별로 목표 초청 인원 기재하기 이거는 거의 안 되죠 그죠? 거의 안 되죠 이거는 느닷없이 초대하고 계획된 초대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사장님 내가 그 우리 뭐 아침에도 미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초대 부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내가 반드시 초대해야겠다 이런 거 다 끌려와요. 다 끌려와요. 그래서 딱 적어놓고 내가 얘를 언제 초대하겠다고 딱 명시해놓고 한번 일 한번 해봐요. 명시해놓고. 그럼 반드시 초대될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내가 항상 생각하고 그 사람에 집중하고 그 사람에 맞게끔 땡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반드시 원래 제품 전달하고 애템이 정보를 준 순간 무조건 초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대가 안 되면 나를 이해를 못하고 아니 초대가 되면 나를 이해할 것이고 초대가 안 되면 나는 다단계 꾼으로만 그 사람한테 계속 남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내가 정보 전달을 하고 제품 전달을 하고 했던 사람들은 무조건 초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이해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품을 정말 좋게끔 써서 정말 이 제품이 좋다고 인정하고 제품 수가 계속 늘어나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스폰서와의 상담,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는 사람들하고 반드시 상담을 해라. 그 다음에
활동 스케줄 상담. 일일 매일 그죠? 매일 상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간 한 주간 움직였던 거를 놓고 상담을 해야 되고 그다음 월별 상담을 해야 된다. 월별 상담. 최고 좋은 거는 뭐냐면 일일 상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하게 돼 있어. 일일 상담을 하게 되면. 근데 일일 상담을 안 해. 일일 상담을. 그다음에 매출 개보도 직급 목표 이걸 파트너들하고 반드시 상담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스폰서하고도 이 부분을 같이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트너인데 여러분들 스폰서가 있어. 그죠? 그럼 본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담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된다. 원활한 상담이 안 되는 경우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원활한 상담이 안 되면 원활한 상담이 안 되는 경우는 내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원활한 게 없잖아. 그렇죠? 내가 만약에 팀장이고 국장이면 파트너들 움직이는 거 후원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부장님하고 상의하고 본부장님들은 뭐야? 총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줘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선에서 끝내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는 나의 나이를 상황을 한 개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겉만 보고 장현정 국장님 이번에 팀장 갈 수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국장일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본부장이지만 장현정 팀장님 이번에 판매사 유지 한번 하지? 이렇게 되는 간단한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계보들을 알면 장희전 팀장님 이번에 누구 해갖고 어떻게 해서 판매사를 유지합시다.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결국은 일을 하지 않으면 상담이 원활하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폰서가 경험 부족으로 시원한 상담을 못 해줄 때 이게 최고 문제죠. 파트너가 들어왔는데 스폰서가 어떤 경험도 없고 자기 혼자 그냥 계속 일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아는 수준에만 이 사업 해보면요. 판매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판매사 일밖에 몰라요. 그 팀장은 팀장에 있는 일밖에 몰라요. 국장은 국장에 있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와봐야 안다는 얘기예요. 직급을 달아뒀는데 일을 하지 않는 국장님도 팀장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누군가에 의해서 직급만 달고 만 사람들. 이래서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스폰서에 상담을 해나가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제가 오늘 앞장 뭐 여러분들 고세전화사 노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게 이거예요. 정리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노트 좀 읽어봐. 읽어보면서 생각하고 좀 해봐. 어째 그렇게들. 나는 이 책이 나왔을 때 성공의 8단계가 딱 정해져 있을 때 난 노트 다 읽어봤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와 진짜 잘 풀었다. 내가 강의한 것도 흘렀다. 이것만 읽어보고 생각하면은 무조건 다 되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공의 8단계는 물론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성공의 8단계의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다 베꼈어. 난 다 베꼈어. A4용지 3장 나와. 잘 쓰지도 못한 글 전부 다. 예? 영상 바로 받아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갖고 영상 수답 갔다가 수답하고 또 적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다 베끼고 쓰고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 나의 경험 토대로 해갖고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실전적인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제가 멋들어지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야? 내 자랑해야 돼, 그죠? 내 노력했는 건데. 누구보다도 현장에 있는 뛰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토대로 성공의 8단계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나온다. 그리고 이 성공의 8단계는 여러분들도 모두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뭐야?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경험을 쌓아서 경험 토대로 해서 성공의 8단계를 풀어가면 사업이 아주 잘 될 거다. 나처럼 멋지게 될 거다. 아셨죠? 네. 박수 치려면 쳐. 복제. 복제는 뭐 크게 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니까 되게 많이 써놨어요. 네? 복제는 내가 기본에 충실하는 걸 복제하면 돼. 네. 근데 그 복제가 쉽지가 않지, 그죠? 결국은 나 같은 사람을 복제를 해야 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복제를 해야 되냐, 그러면, 나랑 끊임없이 상담하고 끊임없이 시스템에 앉아있고 그죠? 눈만 뜨면 나랑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제가 돼야 되거든. 나의 모습이 복제가 돼야 되고 나의 행동이 그리고 솔선수범한 나 이걸 복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날 복제하면 이게 사업 다 망칠 것 같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죠? 그, 봐봐요. 나보다가 더 뛰어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왜 성공이 안 될까? 나를 복제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내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CTM을 복제하는데, CTM에 있는 나, 그죠? 그 다음에 출근을 하는 나, 출근할 수 있는 파트너 이걸 복제하면 되죠. 그죠? 간단해. 에? 나랑 같이 맨날 상담하고 함께하는 내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나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야. 나는 했어. 나는 스폰서 따라 정말 스폰서 떨어진 적 본 적이 없어요. 요새 떨어져 있어. 요새 잘 안 나오더라고. 오늘도 혼자 5층에 있고 나는 6층에 있고 둘이서. 네. 오늘도 그렇게 있었어. 일주일에 한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나와도 잠깐 상담하고 우리는 뭐 한 번 운동하러 가면 막 3시간을 상담을 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수시로 해, 수시로. 내일 모레 또 골프 치러 가잖아. 둘이 또 가면서 또 참 많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스폰서가 형제라인 상담도 나하고 같이 해, 그냥. 네? 그래서 형제라인들 돌아가는 거 다 잘 알아. 그리고 배울 점도 많아, 형제라인들한테. 아, 이런 거는 배워야 되고, 이런 거는 그거 해야지, 뭐.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시작. 그 다음. 이거. 그러면 시작. 복제를 하는데 큰 걸 복제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큰 걸 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을 복제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걸 복제를 해줘야 돼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사업의 복제는 정말 쉽다. 너무너무 쉽다. 네. 작은 일 누구나 출근할 수 있죠. 그죠? 누구나 시스템에 앉아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시스템에 플러그인 된 사람, 스폰서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회사 시스템, 센터 시스템, 센터 출근, 그죠? 나의 성실함, 꾸준함, 이게 복제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복제가 안 되면 성공은 길어지는 거예요. 정말 멀리 길어져요. 제가 나 역시도 경험을 했지만 파트너들의 어떤 라인을 후원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꾸준함이 성장이 안 되더라도 나는 꾸준함이 있으면 결국은 성장을 해요. 어느 순간에 뽕 하고 튀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못하잖아. 그 꾸준함을 못해요. 제 별명이 뭐죠? 제 별명이 뭐 붙었어요? 뚝심. 또 뭐가 있어요? 저도 지루하게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업은 변함없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꾸준히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뿅 하고 튀어올라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 거를 나와 파트너와 꾸준히 변함없이 길게 지속적으로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파트너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으로 통해서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냐 안 준비되어 있냐 이거가 사업의 승패를 좌우를 해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내 통장에 5천만 원 들어올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변함없이 그 길을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누구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가야 돼요? 스폰서의 발자국에 따라서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좀 잘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스폰서가 낸 발자국을 피해서 가잖아요. 피해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어요. 피해서. 그래서 낭떠러지 떨어졌다가 다시 겨울나요. 근데 그 겨울놀 때 자기의 어떤 그 고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떨어진 낭떠러지를 다시 겨울르지 못해요. 끝까지 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이가 애터미 나이가 10년이 지나고 그죠? 여러분들 사업이요 한번 미끄러졌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한 10배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지 마요. 있을 때 겸손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예. 나도 무슨 많이 강세인데 해보니까 결국은 뭐야? 우리 이번에 리더스도 간 사람들 애터미 몇 나인이라고? 애터미 몇 나인이라고? 여섯 나인. 애터미 두 줄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결국은 애터미는 여섯 나인을 해야 돼요. 여섯 나인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3분 남았는데 왜 모든 게 움직이는 게 영 시원찮지? 내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두 지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여기도 후원해야 되고 여기도 후원해야 되고 여기도 후원해야 되고 여기도 후원해야 되고 여기도 후원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 이거 어떻게? 요 사람들을 성공을 시키지 못하면 나는 성장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자락에 전부 다 내가 사람을 넣고 PB를 넣고 뭔가 다 해야 된다니. 다 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 해보니까,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밑불을 질러주고 붙이고 올라가면 이 안에서 누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얘가 돼지가 된지언정 이 돼지를 키워서 가라. 그래서 내 마리의 돼지는 키워라. 이게 맞아요. 제가 이번에 아침 조회 때 돼지 자르지 말고 제발 키워가라 그랬죠. 내가 얘기했죠. 근데 클럽에 갔더니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칼 대는 순간, 칼 대는 순간, 자, 얘가 돼지라고 칼을 댔어. 칼을. 딱 대는 순간 다시 여기서 이거 키우는데, 이거 키우는데 시간에 더블 이상 걸리죠. 그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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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세 배는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살살 달린 돼지, 그죠? 돼지가 돼도 살살 달리고 포인트 후원도 할 수 있는 돼지를 키워 가셔야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칼을 대지 마라. 저도 칼 몇 번 댔죠? 예? 제 칼질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600에서 2000을 가지를 못해. 그게 칼된 대가예요.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 이해가시죠? 이 칼을 대는 그 순간부터 뭐야? 내가 그 대가 지불을 안, 이 돼지 키워가는, 그죠? 돼지 키워가는 대가 지불보다도 아주 혹독하게 친다는 얘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 목표가 앞으로 제 후원수당을 2,000대를 넘기겠다.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뛰겠다. 리더들하고 이제 마음 먹고 후원해서 2,000을 넘기겠다. 내가 2,000을 못 넘기면 내 파트너는 또 쫄쫄쫄쫄 굶다가 뒤지겠네. 그러니까 이걸 이게 뒤지지 않게끔 뒤지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 나 이거를 결국은 그걸 복제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잖아. 나를 닮아간다고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나를 닮아가 말하는 스타일도 닮아가고 예. 나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닮아오기 때문에 내가 시스템에 빠지고 출근하는 걸 게을리하고 내가 딴짓 해가면서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솔선수범한 사람. 파트너가 스폰서의 뒷모습을 보고 올 수 있게끔 하라.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파트너는 스폰서의 뒷모습을 보고 오라 따라올 수 있게끔 사업해라. 나의 앞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하지 말고 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해라. 저는 거기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앞을 보고 묵묵히 나는 일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걸 보고 따라오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 이해가셨죠? 야, 너가 해라. 잘하냐? 이 모습 보이지 말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 그죠?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파트너가 따라올 수 있게끔 이걸 복제하시라고요. 아셨죠? 다음부터는 저한테 PPT를 안 보내서 좋겠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세 번을 반복하고 만들었는데 한없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뒤에다 정리를 했어요. 할 얘기 되게 많은데 리더로서의 기본 마인드가 갖추어진 모습 내가
나는 애터미 사업에 들어오는 순간 뭐야? 니들의 자기지를 가지고 돌았다고 보십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그죠? 꿈이 있는 사람들이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고 성공하고자 하는 열등,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니들로서의 기본 마인드가 갖춰져 있는 나의 모습, 이거를, 그리고 니들로서 시스템에 안착되어 있는 모습, 그죠? 그 다음에 니들로서의 솔선수범하는 모습, 그 다음 니들로서의 후원하는 모습, 니들로서의 열정적 집중 행동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복제하시면 파트너들이 정말 빠른 성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